쫀쪼가 이렇게 제 발밑에 오는 이유는 지금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. 먹을 걸 달라는 애교의 표시죠. 하지만 먹을 걸 안 주고 다른 걸 줘본다면 어떨까요? 제가 오늘 장을 좀 봤는데 쫀쪼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, 제가 요즘 식물 키우기를 도전했었는데 다 실패했어요. 그래서 열받아서 지금 가짜 꽃이랑 화병을 준비했습니다. 이제 얘네들은 죽지 않겠지? 쫀쪼야 이거 봐. 이거 어때? 꽃향기하나? 짜증난 쫀쪼.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거, 저번에 쫀쪼가 고양이 장난감으로 잘 놀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고양이 장난감을 준비했습니다. 이번엔 무려 건전지까지 들어가는 장난감입니다. 바로 이 나비지 장난감인데, 사실 얘는 그냥 있어도 막 돌아가는 편인데 제가 돌려보겠습니다. 쫀쪼 이거 신기하지? 지금 관심이 벌써 보이네? 또 신기하네. 벌써 신기합니다. 하지만 이게 지금 돌아가거든요. 격한 반응을 보이는 쫀쪼. 놀라서 도망갑니다. 똥 싸면서 도망갑니다. 그러면 다시 멈추고, 너무 놀라니까. 쫀쪼 봐봐. 너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오케이, 응. 이제 놀랐습니다. 그럼 끄고 떨어져야겠어요. 부드럽지가 않아서 느낌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. 쫀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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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사죠? 알겠어?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걸로 놀아줄게. 무적인가봐요. 그럼 쫀쪼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놀아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소리만 들어도 반응은 쫀쪼. 엄청난 속도. 이게 과연 토끼인가 고양인가? 자, 쫀쪼. 아 왜? 이거 봐. 포악한 입술. 막히는 접전. 쫀쪼랑 더 놀아주고 쫀쪼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